안녕하세요. 하이다 웰빙푸드 레시피 김선입니다. 우리 피부를 맑아 보이게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색과 피부탄력인데요. 혈색이 좋고 피부탄력이 좋으면 피부가 특별히 하얀 편이 아니어도 얼굴이 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탄력을 살려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참치를 이용해 참치죽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참치, 당근, 애호박, 양파, 밥, 물, 참기름, 소금, 김가루, 깨소금이 필요합니다. 참치는 체에 받쳐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양파와 당근, 애호박은 잘게 다져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후 야채들을 볶아줍니다. 야채를 볶다가 소금으로 가려줍니다. 볶아놓은 야채에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밥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야채와 밥이 어우러지게 끓이면 기름을 제거한 참치를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참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셀레늄이 혈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치에 있는 풍부한 아미노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혈색을 좋게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